후보님,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후보님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여론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. 이제 냉정하게 그 3자적 입장에서 또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 통시적으로 비교하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후보들이 그러하냐?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. 그 이전에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 인생 이력이나 등등을 다 보면 그런데 왜 지금 이게 많이 문제가 될까? 첫째는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. 뭐 보셨겠지만 요즘 뭐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의 일부는 저게 일부는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제 아들이 무슨 삼수를 해가지고 특별전형에 공부 못하는 애가 고대를 부정 입학했다. 이거 100% 다 거짓말입니다. 그걸 의원 66명이 연명으로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건 일반 전형이고 전 과목 1등급입니다. 전교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. 고등학교 때. 그리고 지금 뭐 고대 학점도 매우 높고 전형 서류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거짓말하고 보는 거죠. 마구 거짓말을. 제 아내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. 뭐 이런. 황당무계한 일이죠. 제 아내가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게 아마 거의 손에 꼽을 정도 숫자밖에 없는데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 행사에 한 두 번, 세 번 이런 거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걸 가지고 개인 의전을 뽑았다고 고발했어요. 등등.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.